자, 우리는 세상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도합 네 가지를 가진 남자들이다.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존티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피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자, 지금부터 세상에 오해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에게 바친다. 제발 오해하지 마!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아, 지난주에 KBS 근처에 집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갔어. 들어가자마자 내가 집 좀 보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를 알아보고, 그 내가 인기 없는 남자 아니에요? 왜 여기 이사 오시게? 아, 그럼 이제 이 동네도 인기 떨어져가지고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밀로 할게요!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엄마 아빠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살게요. 아니면은 거기 김준현 산다 그러고 내가 자주 놀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떨어지는 집값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 한번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아이, 목이 실라 그러네. 누굴 집값 하락의 주범으로 보나. 그냥 빈정상해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이왕 온 거 좀 사는 거 말고 새로 좀 좋은 집 있으면 하나만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일대 집이 딱 한 군데 아는데 거기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 사는 바람에 함부로 막 보여주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막 전화도 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같은 연예인인데 좀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집 앞까지 딱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유명 연예인인가 부푼 기대를 안고 벨을 띵동 띵동 눌렀지. 그랬더니 그 안에서 진짜로 개그맨 박희순 형이 문을 딱 박희순 사네 뭐 아무래도 다 사네, 뭐 막 사네, 뭐 대단하지. 뭐 문 열어봤더니 뭐 열 평도 안 되는 원룸이야. 그 뭐 유명 연예인이야. 희순 형 전화해가지고 형 밥 사줄 테니까 나와. 그럼 나오는 형이야 거기가. 아, 자존심 상하네. 아, 여러분이 얘기해줘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박희순하고 나하고 딱 둘 만났어. 근데 한 명한테만 사인 받아야 돼. 그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그래. 뭐 물어보나 말하지 뭐 요즘에 뭐 이거 뭐. 누굴 뭐 박희순 안 해보나. 그래, 나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박희순보다 공중파 더 많이 한다. 희순이 형을 한 개, 나는 개콘하고 영화가 좋다 두 개. 내가 이겼어! 그래. 내 전에서 올라온 전노입니다. 내 전에서 올라왔다고 뭐라 하는데 오해하지 마, 이소. 그 얼마 전에 그 오랜만에 그 아는 동생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갑자기 한다는 말이, 오빠, 시골에서는 진짜로 있어그며 그 뽑아서 지붕 위에 던지고 그러면 그 헌니를 까치가 물고 가서 새해를 갖다 주고 막 그래? 무슨 개소리야! 까치가 의사야? 그리고 뭐 지붕 위에 던져? 우리 집 아파트다! 22층! 어떻게 던져 이거? 우리 아빠 뭐 야구선수야? 와, 그럼 뭐 촌에서 하는 아들은 뭐 이 아프면, 아이고 상국 이거 막 이 다 쓰겄뿐네, 가서 그 실종 갖고 온나. 아빠 이거 아프게 하지 마라. 에헤이, 아빠가 그 하나도 안 아프게 한다. 자, 셋 하면 뽑는다. 자 하나. 우리도 치과 가서 입 뽑고 임플란트도 해. 그리고 우리는 뭐 양치할 때 왕소금 찍어가지고 뭐 이러는 줄 알아? 우리도 치약에 진동칫솔까지 써. 자기 전에 자일리톨도 씻고 히바 그러니까 손에서 왔다고 오해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 빼앗시다. 하늘엔 슈퍼맨, 땅에는 스파이더맨, 내 키는 쪼맨! 요 김기열 나 호갱 아니야? 네? 얼마 전에 개콘 작가실 선반 맨 위에 내 가방을 올려놨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뭐 유근지가 쓱 보더니, 형, 저 형 가방이야? 야, 예쁘다. 근데 형이 저걸 어떻게 올렸어? 던져서 올렸다. 던져가지고 살짝 이렇게 3분 라인 이리 올렸다고.
근데 뭐? 형, 그러면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릴 거야? 흔들어서! 흔들어서 흔들다가 이 기울어가지고 기울면 딱 떨어지고 딱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어? 우리도 나름 그 노하우가 있다고. 어? 뭐 키 큰 애들은 뭐 윗칸 뭐 다 쓰고 키 작은 애들 뭐 밑에 칸만 써야 되는 거야? 어?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키 큰 이들은 뭐 통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먹다가 아유 내일 먹어야지 하고 열어물 때 나는 키 작은 애가 못 넣으니까 먹다가 이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아우 머리야 또 먹다 아 머리야 아우 또 머리야 뭐 이런 거야 어? 아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가 낫구만 어? 왼쪽이 다 편안하게 넣으라고 편안하게 이렇게 어? 누굴 뭐 미니 아이스박스로 하나 이게 다가 아니야 얼마 전에 우연찮게 고향에 공연을 가게 됐어 이제 가가지고 부모님 만났는데 같이 간 송중근이 야 경훈아 너희 부모님은 키가 안 작은데 니는 누굴 닮은 거야? 할머니! 할머니! 내가 뭐 키 작으면 부모님도 다 작아야 돼? 어? 그럼 뭐 대대로 뭐 작아? 그럼 뭐 저 뚱땡이는 대대로 뚱뚱하겠네? 어? 그러면 뭐 이 존놈은 대대로 존 사람이고 여하는 그러면 인기 없는 남자는 대대로 인기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셨겠네? 어?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요 정도 생겼으면 대대로 키는 작아도 대대로 한 외모하잖아 그러니까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그래 나 뚱뚱하다 내가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지난주 이제 개콘 녹한 날 용감한 녀석들이 햄버거를 쐈어요. 근데 인원수에 이제 맞게 쐈나 봐. 근데 정범균이가 갑자기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뭐야 왜 내 거 왜 없어 내 거 없어 왜 그러더니 내 쪽을 휙 돌아보면서 형 솔직히 몇 개 먹었어. 아니 솔직히 몇 개 먹었어.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어 형 인생 걸고 진짜 하늘의 맹세 세 개 먹었다 뭐 어쩌라고 뭐. 아 햄버거 몇 개 먹은 게 뭐 이렇게 진지해 이거 어? 세 개 먹었어 어? 아니 그 세 개 여기 얘 뭐 배불러 그래서 내가 하나 얻어먹고 밤 입맛 없다 그래서 내가 얻어먹고 내 거 세 개 먹었다 뭐 잘못했어? 어? 햄버거 몇 개 더 먹은 거 가지고 양심에 손을 얹고 뭐 내 인생을 걸고 뭐? 야 하늘의 맹세 햄버거 몇 개 더 먹은 거 가지고 그럼 만약에 내가 뭐 아니야 난 하나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내 이놈 니놈 세 개 먹은 거 한다 예 그럼 우르르 꽉 치자 이러고 내 머리로 전등 벼락 천벌이 떨어질까? 어? 꾸싸죠 그냥 야 그리고 내가 네 거 먹은 거 아니잖아 얘들 거 나에게 준 거 나에게 허락된 것만 먹은 거 아니야 나도 식도덕에 있는 사람이야 어? 야 쉽게 말이야 너 그래 내가 먹을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사실이야 하지만 이 인간 김준현이 이제껏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먹은 사람이야 왜 이래 너가 정말 욕심 꾸러기 돼지로 하나 그리고 지난주에 개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오랑캐 김지호가 옆에 와서 앉아 근데 의자 다리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무당탕 막 넘어지더라고 그랬을 때 야 지호야 괜찮아 그랬더니 이놈이 정색을 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아 형 여기 앉았었지 아 진짜 뭐이 돼지야 뭐라는 거야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일어나 빨리 뭘 아 민망하면 빨리 일어나 뭐 지금 누구한테 덮어 씌우려고 이게 물론 다른 날씬한 애들이 앉아있다 그렇게 됐으면 내가 먼저 가서 괜히 뜨끔하면 마음에 미안하다 사과할 수도 있었겠지 그래도 너는 아니야 어디서 일반인인 척이야 시커먼 흑돼지가 그리고 내가 요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옷 사러 백화점 다닌다 그러더라 어? 너한테 거기 맞는 거 없어 야 너 괜히 거기 가가지고 막 어 자기 옷
조그만 옷에다가 몸뚱이 안 놓고 뭐 이렇게 힘들이지 말고 나랑 그냥 이태원 큰호 전문점 가자니까 편하게. 어? 괜히 백화점 가서 뭐 대도 않는 뭐 댄디 스타일 잡고 뭐 뉴욕커 스타일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너랑 나랑은 그냥 돼지 스타일. 어? 너랑 나랑 돼지 스타일. 헙 헙. 아, 나 돼지 스타일. 헙 헙. 알아. 그냥 뚱뚱한 싸나. 이야. 알았어. 그래도 오해하지 말고 드립시오. 우리 이래봬도 마음만은 홀쩍합니다. 잘 봤지?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우리 개콘의 네 가지 없는 네 가지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 사임당 화장품,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백제예술대학교, 극동대학교, 울풍 자연에 좋은 닭, 오티오 무료 국제전화, 강동대학교, 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